자, 그래서 지원이 DF8입니다. DF8에서 배운 거는 뭐던가요? 몰라요. 몰라요? 하는데 안 하고 싶다는 거. 뭐 하는데 안 하고 싶다? 하는데 무슨 이유로 안 하는 거. 야,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배웠네요. 전번에도 배웠죠. 자.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는 거 똑같이 배웠는데 전번에는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그랬더니 어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러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너.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그랬는데 어 미안하지만 못해. 전번에는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막 배웠으면 이번에는 제안하고 거절하는 거 배운 거네요. 아 선생님? 예?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뭐요? 단어를 겁나 열심히 했더니 망했어요. 망했다. 벌써부터 앞에 글자가 생각 안 나네. 벌써부터 앞에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그치? 아 망했다. 하다 보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죠? 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스위밍 스위밍 앞서 볼까요? Y-I-N Y-I W-W I-N 뭐 있었지? I-N-G? 이렇게? 네. Let's go swimming. 틀렸네요. 아 어떻게 적었지? 요즘 일단 수영하다 swim swim인데 여기에 ing 붙일 땐 이렇게 돼요. M-I-N-G? 네. 자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자 그게 뭐냐 swim하고 swimm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jog하고 jogging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자, swim 뜻이 뭐죠? 수영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렇죠. 좋아요. 아주 깔끔한 대답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가르쳐줄 건 자, 영어의 모든 하다 시에는 뭐를 붙일 수 있냐? 끝에다가 두나 더즈. 그거는 하다 시 속에 숨어 있는 게 두 더즈라고 얘기했죠. 예, 안녕하세요. 이거 지환이가 방금 얘기한 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거나 또는 아! 더즈가 숨어있다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 오늘 할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하다시 끝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를 붙일 수 있는데 swim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m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건데요. 자, 하다시에다가 ing를 붙이는 이유는 왜 이래야 되느냐? 뜻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네. 스님의 뜻이 수영하다였으면 하다시에 ing 붙인 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고요. 수영하다? 잠깐만. 수영하다면 그 뜻 그대로인데요? 아,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중? 오, 그렇지. 수영하는 것 또는 수영하는 중. 수영하는 또는 수영하는 중인 뭐 중인 붙여도 되고요.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에서 이 뜻에서 조금 뜻이 바뀝니다. 수영하는 것 그대로 수영을 자 그러면 이렇게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뀝니다. 하다시 오케이 수영하는 이라 뜻일 때는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수영하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 무슨 시로 바뀌었죠? 영영 시 아니지 어떤 시? 아니. 자 그럼 무슨 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수영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랬어 수영하는 것 아니지 언제 안 바꾸고 무엇? 무엇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거 왜 물어봤냐? 왜요? 이거를 빠르게 답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시인지도 알 텐데요. 무엇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죠? 어떤 시? 예, 이거 무엇이니? 에? 차키요. 차키? 열쇠 꾸러미네. 무엇이라고? 열쇠. 열쇠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 그래요? 이름 시. 그래. 아. 아주 어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 자, 그 다음에 go 뒤에 하다시에 뭐 붙인 거 모두 하다시 ing 붙인 거 오면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것을 위해 간다 뭐뭐 하기 위해서 간다 이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위해서, 수영하는 것을 위해 간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게 오면 네. 뭐뭐 하러 가자 라는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 수영하러 가자. 우리 다 같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은 뭐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자, 뭔가 뭐 하는 표현이라 했다 이거? 제안하는 표현이라 했죠. 제안할 때 let's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넣으면 된다 했죠? 그렇죠. 뭐뭐 하다가 오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go swimming의 뜻이 뭐니까?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동어리 맞아요? 네. 하다 시동어리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이래도 내고 저래도 냅니까? 수영하러 가다 하니까 무슨 시동어리예요? 수영하러 가자 하다시. 그래서 let's 뒤에 뭐뭐 하다 오라고 그랬는데 수영하러 가다라는 집어넣었으니까 이 let's 뒤에 올 녀석이 무슨 조건 아무 녀석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뭐 하다를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수영하러 가다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먹자는 뭐였더라? Don't eat. 아 동네야. Let's eat. Eat의 뜻이 뭐예요? 먹다. 그럼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Let's 뒤에 올 착용 됩니까 안 됩니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같이 놀자. Let's play. 우리 다 같이 수영하러 가자. Let's swimming. 수영하러. 아 swimming이 수영 하다예요? 아니야. Let's swim. 이건 우리 다 같이 수영하자고요. 우리 다 같이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 Me. Let's go swimming. 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럼 제안대로 좋은 생각이야. Yes. I can. 뭐?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Can you swim에 대한 대답하고 있니? Yes. It is. 나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수영하러 가자. Can 아니지.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Good idea. 이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죠. 뭐래요? Sorry, I can't. 네. 그래서 sorry 한번 써볼까요? S-O-L-L-Y. 아니지, L-L-Y가 아니고. 솔리야, 솔리? 솔리 소리 나는 R-R-Y.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인데요. Sorry, I can't. Swimming. 아, okay. Can't 무슨 시예요? 하 이름 시. 아 이름 시하다. 양념 시요. 양념 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했더라. 하다 시. 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Let. Sorry, I can't swim. I can't go swim. Okay. 나는 수영할 수 없어요. 나는 수영하러 갈 수 없어요. 난 수영하러 할 수 없다. 수영 못 한답니까?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아, 수영 못해 이 말입니까? 네. 아, 난 수영할 줄 모른다. 난 수영할 줄 모른다. Sorry, I can't swim. 네, 지금 수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영하러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갈 수 없다? 근데 뭐 I can't swim이야? I can't 수영하러 가다? Go swim. Go swim이야? Go swimming. 뭐라고 제안했던 이 녀석아? Let's go swimming.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Sorry, I can't go swim. 아, 이게 swim이야? Swimming. Go swimming이 무슨 뜻이에요? 수영하러 가자? 하러 간다? 네. Go swimming이 무슨 뜻이에요? 수영하러 Let's 뒤에 무슨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하다시. 하다가 와야 된다 했죠. 네. Can't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아, 양념씨요. 양념씨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하다씨. 하다라는 말이 와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미안, 나는 수영하러 못 가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Sorry, I can't swim. 어? Sorry, I can't swim? 아, 갈 수, 아, 난 수영 못 한다고 답하는 거예요. 수영하러 갈 수가 없게, 없다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Sorry, I can't go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제안 보겠습니다. 어,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Fishing. 써볼까요? F-I-S-H-I-N-G? H를 한 번 더 쓴다고요? 아니에요. 아니. 얘는 한 번 더 안 씁니다. 네. 헷갈려. 자, fishing이 있다는 얘기는 fishing은 원래 모습이 뭐였을까요? fish. fish겠죠? 자, fish의 뜻 한번 살펴볼까요? fish의 뜻은? 물고기. fish, 물고기. 또. 물고기 잡다? 어, 그렇지. 그걸? 낚시하다. 낚시하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fish 뒤에 ing를 붙였단 얘기는 얘를 이 뜻에서 변했단, 1번 뜻에서 변했단 말이에요? 2번 뜻에서 2번. 변했단. 2번이 무슨 시기를? 하다시.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다시. 그렇죠. 그럼 하다시에 ing 붙이는 이유는 뭐를, 바, 뭐를 바꾸고 싶어서? 낚시. 뜻을 바꾸고 싶어서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fish가 fishing 되면 몇 가지 뜻으로 문장에 쓰일 수 있다?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낚시하러 가다. 아, 낚시하는 중. 낚시하는 하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 뜻으로 go fishing 하면 낚시하는 것을 하러 하러 가는 가다. 가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go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뭐뭐하러 가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낚시하러 갑시다라는 표현은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이라고 하면 되겠다. Let's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하라시요. 그러면 go fishing의 뜻이 무슨 뜻이길래 만족합니까? 낚시하러 가다. 그렇죠. 낚시하러 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안했으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Yes. 아, great. Great. 그렇지. Great. 가능하겠지. Good idea. 그렇죠? 네.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오늘은 거절하는 거 배우고 있죠? 오케이. Sorry, I can't. Sick 한번 써볼까요? S-I-C-K? 네. 그래서 어딘가 틀렸는데요? 까불. 아! 아, yes. Sorry, I can까지 맞았고. 아 sick. Sick 에서 틀렸나? Sick의 뜻이 뭐예요? 그 무슨 씨예요? 하다 씨. 아, 어떤 씨요?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오케이, 그러면. 아, 저 생각났어요. 응. Sorry, I can't. I'm sick.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M이요. 어떤 씨인 sick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다예요. 아, 하다. M이 하다입니까? 아니요. 하다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아, 비동사요. 예, 여기 도대체 왜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왜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어떤 어떻다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동사의 종류 M, is, R 중에서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누구예요? M. 아픈 사람. 아픈 영어로 이제 말해주세요. 아픈 시. 아프다 I see. 아 뭐였지? 아프다?
아픈 sick. 아프다. Sick? 어떤 아픔? 어떻다? 아프다. 아픈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Sick. 아픈 sick. 아프다. Sick. 지금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아픈 어떻다 아프다.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아픈 sick. 아프다. Sick. Sick. 아프다. Sick. I be sick. Be sick. 그녀는 아프다. She sick. She. 이게 그녀는 아프답니다. 그녀는 아프다. She be. 이게 그녀는 아프답니까? 희한하네. 나는 she는 is랑 같이 쓰는 줄 알았다. 어? 아픈 영어로 해주세요. 아픈 sick. sick. 아프다 be sick. 나는 아프다 I'm sick. 그녀는 아프다 I 그녀는 아프다 she is sick. 너는 아프다 You are sick. 너는 아프니? Are you sick? 됐습니까? 네, 비동사를 쓰면 아프다가 되는데 앞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녀가 온다면 she니까 she am이야, she is야, she are야. She is.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모습은 앞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She is sick. 누가다? 그녀가 아프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는 she가 사용됐으면 be는 is로 바뀌어야 되겠지. 뭐는 I sick이야. I sick은 I am sick이지. 눈동강 아니야. 그냥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 can't 뒤에 생략된 말 이제 드디어 하겠네.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go fishing. 그렇죠. I can't go fishing. I can't go fishing은 무슨 뜻이야? 나는 낚시하러 못 간다. 그렇죠. 누가다? 누가? 내가 다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얘가 뭔데요? 아! 양념이요. 양념씨지. 하다씨는 그 뒤에 있죠. 양념씨 뒤에 와야 될 의미는 어떤 의미가 와야 된다야? 양념씨 뒤에는 아마 하다 뭐뭐 하다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Let's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Go. Let's 뒤에 go가 와야 돼요? Let's 비동사요. 아 Let's 뒤에 be. 아 얘가 비동사인 모양이군요. 아니요. Let's 뒤에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뭐뭐 하다. 뭐뭐 하다를 만드는 방법은 하다시를 쓰는 방법과 비동사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아프다. 아프다. Be sick. 가다. Go. Be go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어디 속이려고? 어디 속네. 사기 좀 치려고 했더니 또 멍청하게 또 속아갖고 뚤레뚤레 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선생님 주문을 얼마나 보러 오케이. 우리 걸어서 여행하러 다니자. Let's go. Let's go. Let's go. Hiking. Hiking 한번 써볼까요? H-I-K-N-I-N-G? N-I-N-G? 아니요. N 빼요. N 빼요. 이렇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걸어서 여행 다니자. Go. Let's go hiking. 자, 하이킹의 원래 모습은? H-I-K 이게 다야? 단어 제대로 안 했나봐요. 하이킹의 원래 모습은? Hike. 하이크의 뜻은? 도보? 아닌데? 걸어서 여행 다니다. 걸어 그걸 도보 여행하다라고 하면 도보 여행 도보라는 말이 뭔지 어려워할 것 같아서
풀어서 했어요. 네, 그러면 하이크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면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고 하다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비와 더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와 더즈 두가 숨어 있으면 모습은 이럴 거고 더즈가 숨어 있으면 이렇게 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하다시 ing.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는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나요. 이와 같이 하다시 끝에 아무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을 때 ing 붙이는 방법은 이를 빼고 ing 합니다. 자, 하이킹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은 도보 여행하는 중인. 그렇죠. 또는 도보 여행하는 것. 오케이, 여기서는 도보여행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어. 도보여행하는 것을 하러 하러 가다 가다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오케이, let's 뒤에 무슨 의미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란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let's 뒤에 go hiking은 올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무슨 뜻이길래? 가다. 그니까 제안했죠. 그럼 이 제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reat 이런 거 가능하고 오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오 알겠어. Okay. Okay.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오늘은 거절하죠. 오케이. 미안해. 나는 피곤해. Sorry. I can. I tired. 한번 써볼까요? 아니, I'm tired. I'm tired. 한번 써볼까요? T-I-R-E-D. 오케이, 하마터면 선생님이 어디가 틀렸게 또 할 뻔했어. 다행이다. Tired의 뜻이 뭐기 때문에? 피곤한. 무슨 시? 하다시. 아, 어떤 시요? 그래서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떴다. 오케이, 여기서는 피곤한을 피곤하다로 만들어줘야 나도 되니까 피쳐. 이제 영어로 대답해주세요. 피곤한 tired 피곤하다 be tired 선생님 저도 이거, 피곤해요. 그렇죠. 그들은 피곤하다. 네? 그들이요? 네, 그들은 피곤하다. he 아 더 데이히야? He day야? 아, 그들은이냐? 그들은 피곤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왜 나옵니까? They tired. 아, 그렇구나. 그들은 피곤하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요. 비동사 어디 있는데 그거지? 너 혹시 데이랑 같이 쓴 선생님이 지금 왜 그들은 피곤하다를 영어로 해보라고 그런지 알아?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아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t이야. 네. 아 it이 도대체 언제부터 비동사였냐? it의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란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it은 그것이란 뜻 아니야? 네. 와 지환아 몇 학년이니? 4요. 근데 데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 어? 데이 엠인지, 데이 이즈인지, 데이 아인지 이 셋 중에 하나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 이즈요. 와우. 이즈는 아마 he, she, it 하고만 쓸 걸? 네. He is, she is, it is만 될 걸? 네. 어? M은 누구랑 써? I요. M은 I하고만 쓸걸? 그럼 여기 안 나와있는 나머지는 싹 다 뭐랑 같이 써? R. You are. We are. They are. You는 무슨 뜻이야? 너 또는 너희 너희들 옛다 너의 your 이게 너의지 무슨 you가 너의냐? We는 데이는 그것들 그들 그것들
에이? 네. M is R가 뭐랑 같이 쓰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들은 피곤하다? He are tired. 아니요? 그들은 피곤하다. 아, he가 r랑 같이 쓰는구나. 방금 전에 he, she, is은 is랑 같이 쓰는. 그는 피곤하다 말고요. 아, 뭐지? 아, they are tired. 그들은 피곤하니? They are tired. 그들은 피곤하니? They are tired. 너는 피곤하니? You are tired? Are you tired? 그래. 그들은 피곤하니? 아, are they tired?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 They are not tired?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 They are not tired.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울 것 같아. 그렇죠. 배웠는데 까먹으니까 선생님 또 가르쳐주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 똑같은 거 몇 번까지 가르쳐준다고요? 8번까지 가르쳐준다고 했고 이건 너한테 세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아, 다행이다. 다섯 번 남았으니까. 그래. 그때도 모르고 그때부터 딱밤이야. 어쩔 수 없지. 딱밤 맞아야지. 미안, 나는 못해. 나는 피곤해. Sorry, I can't. I'm tired. I'm tired. Yeah. Sorry, I can't. I'm tired. Okay, let's go hiking. 다음 계속해서 다음 제안 보겠습니다. 어, 다 했네? 끝났네? 자, 그러면 우리 조깅하러 가자. Let's go jogg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Let's go shopping. 그 다음에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Sorry, I can't. 나는 아파. I'm sick.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제발 잘 쳐놨어. 파이팅!